앞에 스파크 운전자님은 초보 운전 느낌 나는데 초보 운전 딱지는 안 붙였고, 초보 운전이 아니시라면 옆에 동료하고 말하느라 느리게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시는지. 앞이 지금 텅 비었는데. 나다 이 집새끼야. 택시가 상향등 킨다고 앞에 차가 안 가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알아고. 택시가 뒤에 택시가 나한테 지금 상향등 켜고 있어요. 앞 차가 안 가는 거 뭐 어떻게 하라고. 오태식이. 저 앞에 지금 왼쪽에 택시 있죠? 택시가 지금 상향등 킨 거야. 가서 야 창문 열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, 아니 왜 상향등 키냐고. 앞 차가 안 가는 거 어떻게 하라고. 내가 안 가냐고. 나 상향등 한번 날려줄까요? 나 한번 날려줄게. 내가 상향등 한번 날려주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금융치료는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상향등 세 번 날려줬습니다. 빨리 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상향등 키냐고. 나한테 어? 나한테 왜 상향등 키냐고 이 택시야.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.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장난친 겁니다.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. 아 그러다 싸움 나지. 그래,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보여준 거야. 맞아요. 금수리님 말이 맞아요. 이러다 싸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이거 하지 말라고, 이거 하지 말라고 보여드린 거예요.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저.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이거 결코 보기 안 좋죠, 그죠?